네, 안녕하세요. 저는 NIXL의 만호이고요. 오늘은 제 휴대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삼성 갤럭시 S9이라는 폰을 쓰고요. 제가 그 아이폰은 아직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제품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. 저의 배경화면은 아니다, 배경화면 안 됐네. 네, 제가 그 배경화면을 바꿀게요. 그 사진을. 콜? 제 휴대폰 배경화면은 이게 작년 1월 1일 때새 일출을 보려고 그 산에 올라가서 찍은 일출 사진입니다.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요, 카카오톡이라고 한국 메신저 앱인데요. 이거를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랑 이야기할 때 자주 써가지고 이 어플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일단 현재 이첫 번째 페이지는 제가 좀 주로 사용하는 그런 어플들을 많이 정렬해 놨고요. 그래서 뭐 트위치, 유튜브, 뭐 인스타그램, 트위터, 뭐 네이버 웹툰 이런 좀 평소에 자주 쓰는 그런 어플들을 나열해 놨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가끔씩 쓰는 어플들. 그래서 은행 어플도 있고 뭐 익스페디아는 가끔씩 여행 갈때 쓰고요. 그다음에 우버는 자주 쓰긴 하는데 왜두 번째인지 모르겠네요. 누구 팔로우 하는지? 오케이. 내가 누구 팔로우 하는지? 그것을 딴 사람도 다 알잖아요. 제 트위터 팔로우 하는 분들인데요. 거의 다 오버워치 관련되신 분들입니다. 제가 지코랑 아이유를 엄청 좋아해서 팔로우해서 보고 있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어플은, 저는 벅스라고, 이게 음악 듣는 어플인데, 제가 음악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, 자주 거의 매일매일 쓰는 어플이에요. 카카오톡만큼.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어플입니다. 근데 현재 이용권을 다 써서 다시 결제를 해야 돼요. 지금 1분밖에 들을 수가 없네요. 이 어플은요. 제가 작년부터 사용한 어플인데 이게 주식이나 펀드 그런 거를 관리하는 어플입니다. 그래서 이 어플은 오! 비밀번호 보여주면 안 돼서 보여줄 수가 없네요. 아무튼 주식이랑 펀드 어플입니다. 오. 비가 내리고 있네요, 현재. 이 어플은요, 제가 여행을 갈때 자주 쓰는 어플인데, 익스페디아? 익스피디아? 라고, 이게 호텔이랑 항공권을 찾아주는 어플입니다. 그래서 제가 가끔씩 휴가 갈 때마다, 휴가가 길 때, 이 어플을 이용해서 이제 호텔 또는 비행, 기를 항공권을 구매합니다. 하하. 제가 딱히 휴대폰으로 특별한 걸 하는 게 없어서 별로 재미없을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빠이.